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차량은 서펜트입니다. 지금 서펜트가 4셀하고 6셀 있어요. 4셀하고 6셀 중에서 얘는 6셀입니다. 6셀. 자, 차량이 굉장히 좋은, 이제 거의 SSS급이에요. 굉장히 좋은 급수에, 뭐, 점프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샷시도 많이, 뭐, 손상되지 않고요. 거의 새 거고요. 자, 보시면은, 안쪽 보시면은, 그 유니버셜로 돼가지고, 거의 이제, 레이스 차량에, 서펜트 6셀 차량이 중고로 나왔습니다. 일단 뭐 대리 판매이기도 하지만 대리 판매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충전기가 한 번에 6개까지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되는 충전기랑 그다음에 배터리 3셀 2개 그다음에 3셀 2개에서 총 4개를 드립니다. 4,500, 5,400, 뭐 6,000이나 7,000까지 하고 싶지만 이제 전 세계 시합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가 지금 그 많이 없어요. 딱 이렇게 사이즈 납작하게서 딱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다 보니까는 이런 사이즈에 맞는 배터리가 이렇게 5,000mAh 전후로 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잭도 다 있고요. 바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디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죠. 바디가 지금 거의 뭐 신품이나 마찬가지로 깔끔한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깔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뭐 주행할 때 너무 심하게 주행하거나 점프 많이 할 때는 거의 이런 것들 이제 기스가 나거나 그러는데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바디도 깔끔하고 윙도 깔끔하고 차도 되게 깔끔한 이런 차가 됐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바디를 심을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종기도 GT3B 이도 이제 원이아이어 2기 때문에 굉장히 송신거리도 괜찮고요. 잘 나오고 그립도 아주 좋은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를 드리는데요. 공구. 자, 요 공구. 하나, 두 가지, 여덟 가지. 그 다음에 바퀴 풀 수 있는 공구까지 해가지고, 풀셋으로, 여기 풀셋으로 앞으로 차만 있으시면 이제 뭐 주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가 분해 조립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 공구에 다 있으니까요. 분해 조립까지 다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핀도 여기 보시면은 밧대 쪽에 들어간 핀.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그냥 여기다가 앞에 뒤에 꽂는 핀인데요. 레이스 할 때, 시합 뛸 때는 두 가지 핀. 굉장히 두껍죠. 이런 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신다면 완전 깔끔하게 잘 나온 차니까요. 뭐, 차에 대한 내용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여기다가 띠용 스프레치 하시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자, 조형도 되게 잘 되고, 어저께 주행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거의 뭐 총알이에요. 윙! 하고 돌아가는 이제 차 그 소리 나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쇼크도 되게 좋은 것도 이렇게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제품에서 아주 잘 나온, 추천하는 제품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펜트 811BE 버기, 일렉트리닉 버기고요. 자, 6셀입니다, 6셀. 자, 6셀 150A짜리 변속기니까요. 아주 힘도 좋고, 속도도 어마무시하게 빠른, 한 80km까지, 80-90km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차 되어있고요. 배터리 총 4개 되어있으니까요. 1시간 정도 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리 판매, 이제 중고라고 하는데 대리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카카오 RC라이프 아니면 TTGON, RCLIFE 아니면 TTGON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내용과 출고에 대한 내용에도 세팅 다 해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파워스플라이 때문에 풀셋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시면 이제 한 90만원 나오죠. 자, 근데 은행께서는 또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가격 나왔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811 동상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에다가 동상 RC라이프 서펜트 811 버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전동 버기.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짜잔!